코로나 상황 짚어봅니다. 일상생활 속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머지않아서 600명을 넘어서는 등 또 한 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부산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급증에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만 75세 이상 200만여 명이 우선 이름을 올렸는데 의료진은 혹시 모를 이상 반응 우려에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접종 첫날 표정을 김승동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예방접종센터로 들어섭니다. 104살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와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마을 공터에 모여 전세버스를 타고 온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맞을 때는 그냥 여기가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맞고 나오니까 편하네. 의료시설이 없는 산마을 노인들은 육지로 나와야 하는 불편도 겪었습니다. 처음에서는 우리 같은 가족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좀 소통해줘야 돼. 많이 불편하신 분들 많더라고. 오늘부터 시작된 75살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 대상은 동의서를 제출한 204만여 명입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줄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다 죽어지 차지만 안 맞는데야. 그래도 이제 좋다고 하니까 전부 맞는데야. 하지만 의료진과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첫 일반인 접종인 만큼 의료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이상 반응 발생 유무 또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까 봐.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려면 3, 4주 정도는 지나야 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 높다며 백신 주사를 맞은 뒤에도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